안녕하십니까. 청사 그림 교실입니다. 오늘은 매 작품을 그려보겠습니다. 매는 용맹하고 집안에 애군을 없애준다 해서 즐겨 그리고 그림액자로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매를 그릴 적에 부리부터 먼저 그리는데, 지금 이 화면에다가 매를 이 부분에 한 마리 두고 이 부분에 한 마리 두고 두 마리를 그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힘이 드시면은 연필로서 스케치를 약간 해 두셔도 되고, 잘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바로 그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뿌리부터 먼저 시작점을 이렇게 찍고, 뿌리 잎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입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뿌리의 앞부분의 모양을 살짝 그려가서 눈을 여기에 이렇게 그려봅니다. 눈 주위를 어둡게 하시고, 동공은 자그만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입술 주위에다가 이렇게 목선을 넣고,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을 슬쩍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매가 이쪽을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매가 되었지요. 그러면은 색을 대저에다가 먹을 약간 묻혀서, 머리 부분부터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물감 양을 많이 묻히면 번질 수가 있으니까 잘 계산하셔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요렇게 이어보겠습니다. 눈 주위에는 약간 밝게 이렇게 한번 해놔 보십시오. 자, 이렇게 내려오니까 매의 요 덩어리 부분, 요 부분이 살짝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머리가 요렇게 되었고, 요렇게 되었지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다가 날개에 달릴 위치를 요렇게 정해가지고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요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날개에 달릴 부분은 약간의 색을 조금 진하게 해서 이 부분에다가 날개 부분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슬쩍 이렇게 거슬렀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저쪽 편 부분도 슬쩍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꼬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널찍하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딱 해주니까 꼬리가 되었지요. 그러면 머리 부분, 등 부분의 날개 부분, 꼬리 부분이 다 되었죠. 이래 되었으면은 이제 먹선을 이으면 되겠습니다. 먹선을 이을 적에 날개 깃을 새 연습했듯이 새 그릴 적 우리 날개 연습 많이 했지요. 했듯이 먹을 묻혀서 이 부분에다가 날개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붓을 이렇게 해서 잘 균형을 잡으셔갖고 붓질을 이렇게 해서 넓게 이렇게 쳐봅니다. 이렇게. 저 반대쪽에 날개 부분도 이렇게 엮고, 이렇게. 그 다음에 속날개 부분의 점을 이렇게 한번 찍어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차개 부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도 마르기 전에 얼룩 점을 이렇게 넣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등하고 꼬리 부분이 다 완성이 되었지요. 이래 되었으면은 이제는 가슴 부분에다가 이 색으로 해도 되고 약간 먹으로 해도 되고
연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두툼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맞춰가지고, 가슴 배 부분이 어느 정도 다딱 계산하셔갖고, 요렇게, 요렇게. 매는 너무 두툼해도 매력이 없고, 몸이 무디가지고, 사냥도 못 하겠지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니까, 몸 부분이 다 완성이 되었지요. 이렇게 되었으면은, 약간의 검은 점을 먹을 약간 묻혀가지고, 가볍게 배 부분에, 이렇게 점을 약간 요렇게 찍어 주십시오. 매는 배 부분에 이렇게 털이, 꺼무꺼무하게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찍어 주시고, 요 머리에서 등 쪽을 내려오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털이 어떤 표현이라기보다 약간의 이런 점이 약간 요래 털이 있기 때문에 살짝 이어주셔도 좋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이어놔도 그 지저분하니까 그래는 하지 마이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발을 그려보면 되겠지요. 발은 하실지게, 노란색에다가 돼지색을 약간 묻혀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산뜻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새가 앉았다고 생각하시면은 새가 이렇게 발목을 내리셔도 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새를, 새가 이렇게 앉아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리를 조금 접어서 있는 새를 그려도 되고, 그러니까 약간 접어서 있는 새를 그리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은 여기서 찍어서 약간만 요래 앞쪽을 이렇게 해서 발가락을 이렇게 탁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나무에 이렇게 앉아가는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저 반대 발도 이쪽에 그려도 되고 이쪽에 그려도 되는데, 여기서 그리시게 되면은 뒤꿈치만 여기 살짝 그리면 나무가 이렇게 와지지요. 그럼 여기서 그리면 나무 이렇게 가면 되고, 그죠? 그럼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도 되니까 한번 편안하게, 내가 제일 편안하게 보이는 부분에다가 발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뒤꿈치만 이렇게 싹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나무가 와서 이래 가면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니까 발이 다 되었지요. 됐는데, 이 발의 표현을 좀더 살려주고 싶으니까 라인을 살짝 이렇게 먹선을 넣으십시오. 넣으시고 난 뒤에 발톱을 이렇게 그리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톱을 이렇게 탁 그리 넣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발이 완성이 되었지요. 이쪽 발도 마찬가지로 뒤꿈치를 그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발이 이렇게 탁 있단 말입니다. 거의 새한 마리가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도 뿌리 부분이나 눈 주위에는 색을 약간의 노란색을 딱 이어주면은 더 새가 돋보이고, 원래 눈 주위에는 보면은 노라이고래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 흰 부분이 남아있는 요 부분에 노란색을 이렇게 칠하십시오. 그 다음에 부리의 입술 가에 여기 노르무리하게 약간 찍어주고, 그러면은 새가 더 돋보이겠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한 마리 되었죠. 그러면은 한 마리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나무가 어디로 간다고 계산을 하고, 나무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고, 이쪽에서 줄기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도 새를 한 마리 안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불편하면은, 나무부터 그려도 되고, 안 그러면은, 새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 새가 그 나무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쪽 새는 나무의 뒤쪽에 있는 새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먼저 그리면 되겠죠. 나무를 그릴지게는 약간의 돼지색에다가 먹을 섞어서 그렇게 나무를 그리십시오. 그러면은 진하지도 않고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무를 해서, 자, 이 부분에서 나무를 이렇게 해서 이쪽 새의 발을 지나갔고,
이렇게 하니까 나무 가지에 이쪽 새가 앉았지요. 그러면은 이쪽 새를 한 마리 더 안출려니까 이쪽 나무에서 나무가 이렇게 해서 이 새의 앞부분을 지나서 이렇게 가니까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나와 이랬지요. 그러면은 가지의 모양을 내가 이쁘게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도 가지를 내서 이렇게 해주고 나무 가지가 뭐꼭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봐가면서 모양을 내주면 좋겠지요. 여기도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나무 가지를 한번 내보고 이렇게 되니까 나무가 되었지요. 그러면은 나무의 표현을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하십시오. 여기에서 나무의 덩굴 부분이 이렇게 와 있다. 지나치게 나무 표현을 하면은 새가 죽으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나무가 큰 나무에 새가 앞에 새가 한 마리 먼저 앉아 있지요. 그럼 여기에다가 적당한 나무의 어떤 점을 이렇게 밑점 같은 걸 한번 찍어 보십시오. 찍어 놓고 난 뒤에 이제는 저 뒤새를 한번 그려보면 되겠지요. 뒷부분에 얘를 그릴지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매 위치가 시작 부분을 여기서 하면은 몸이 너무 이렇게 짧아져가지고 이만큼 내려와가 이 다리 부분이 참 불편하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너무 올라가 보면 다리가 뚝뚝 들려 볼 수도 있고 요 계산을 연필과 스케치를 한번 해보시든지 안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해서 중심을 잘 잡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이 정도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리면은 머리를 그리고 몸이 올라오고 날개 부분이고 꼬리가 이 정도면 되겠죠. 새 몸이 많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러면 여기서 먼저 부리 부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리의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딱 잡고 눈 부분을 이렇게 눈 주위가 좀 진하게 이렇게 있어야 아주 용맹하고 날카롭게 보이지요. 머리 부분을 낮게 이렇게 정해놓고 이러니까 새가 머리가 딱 정해졌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머리를 이렇게 해서 날개 부분을 제가 요렇게 딱 한다고 생각하면은 몸이 요 정도로 오고 꼬리 요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건 찍었는 거 먹고 하면은 콧구멍입니다. 콧구멍도 잘 찍었어야 모양이 납니다. 그 다음에 색을 두 마리가 있으니까 뭐한 마리는 조금 더 끄무리해도 되겠죠. 끄무리하게 하시든지 조금 뭐 변화를 주셔도 됩니다. 되니까 자, 머리 부분을 조금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고개를 열로 탁 돌린 매가 되었지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이 날개에 붙을 위치를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 요 정도 온다 생각하면 새를 바로 안추면 되고 그지요. 그러니까 날개 부분 할 적에도 색을 약간 좀 진하게 해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살짝 역입을 해서 살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적당한 위치를 보고 요리 쓰면은 날개가 이동되고 요 부분을 비워놓고 꼬리를 다는 이유가 꼬리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좀 넓적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왜요 부분을 비워놔 하면은 요 부분이 비워놓는 이유가 이 먹선을 이을지게 자문하면은 막 이렇게 번져가지고 예쁘게 안 돼요. 날개 깃을 그리면은. 근데 그걸 비워놓고 하면은 이렇게 붓질을 착 하게 되면 이게 번짐이 적으니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이거 딱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싹 눌러가, 요렇게. 지나치게 이 번지가 있어도 참 보기 싫은 거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송나기를 부분을 찍고 저쪽편에도 반대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도 마르기 전에 얼룩지물 약간 이렇게 넣으십시오. 넣고. 그 다음에 배 부분이 요만큼 오면 되겠죠. 요만큼. 그럼 요만큼 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배가 불룩하면은, 이뭐 사냥도 뭐 하겠지요. 그러니까 배를 적당히, 아까 전엔 털을 요렇게 했는데, 지금은 얼룩만 지우면 되니까, 자, 이제는 편안하게 점점 해보십시오. 요렇게. 그냥 요렇게 크게 요렇게 막아가시면 됩니다. 자, 막아가고,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너무 진하게 말고, 살짝 이렇게 꿈추리한 먹으러 해가지고 가슴 부분에 점을 이렇게 몇개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주면은 아주 모양이 좋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만 올리면 되겠죠. 발은 하여튼 새 발이나 이런 걸 많이 연습을 했으면은 아주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새 발이 잘못하면 일로 몰려가지고 새가 삐뚤어지고 잘 보시고 발목이 이래 있으니까 여기서 안쪽에 이 발목을 접어서 이래 올라오면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요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쪽 발은 여기서 해가지고 이쪽 밖으로 요 안쪽에 있어도 되지. 안쪽에 있으면 요렇게 쪼그려가지고 있는 느낌이고 좀 일하면 좀 다리를 벌려가지고 늠름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되니까 자, 이 밑에서 올라오게 온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발가락이 이렇게 착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발가락 이렇게 착하고 그죠? 이 발목이 요 밑에 나무에 가려서 올라온 겁니다. 자, 그다음 이쪽 편에도 바로 요렇게 붙이지 말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발가락이 좀 길게 이렇게 탁 빠져나오면은 새가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아있기 편안해 보인다 아닙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노란색을 아까 얘기했죠? 노란색에다 약간 대대로 묻히기나 뭐 이러면은 발가락 모양이 더 이뻐 보인다고요. 여기서 약간 요래 등 쪽에 요래 묻혀주면은 이쁘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발톱 표현도 먹을 약간 요렇게 진하게 탁 한번 넣어주면은 요 끝이 뾰족해 보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니까 다른 것 같죠? 그 다음에 입술하고 눈가에 노란색이나 약간 붉은 거 해도 됩니다. 일단 노란 걸 해가지고 뭐 숯눈은 노랗다 그러면 앞눈은 조금 볼고무리하게 하셔도 되고요. 이래가지고 살짝 너무 색을 두껍게 하면은 천해 보이니까 살짝 그 조절을 하시세요. 이렇게 살짝 이어보면은 아주 그 새가 멋져 보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점이나 뭐 이렇게 마무리할 부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셔갖고 보고 나무나 뭐새 쪽이나 이런 데 보고 뭔가 모르게 점이라든지 이 점이라는 것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은 최종적으로 점이 하나 들어가서 더 멋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한번 탁 찍어 보십시오. 찍어 보면은 더 좋은 작품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완성이 된것 같지요. 여기다가 이제 재도 한번 써봐도 됩니다. 이 재라는 것은 그림이 꼭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써놓으면은 이 생각하는 폭이 좁아지니까 재를 만약에 뭐 둘이 보고 있네 이렇게 써놔보면은 보고 있네만 되지.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안 써놓으면은 보고 있지만은 저게 날 것인지 뭐 뭐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있으면 날라가 부대지 또한 마리 온다든지 뭐 이런 상상을 줄이게 되니까 안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에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만약에 쓴다면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두 마리가 있으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두 마리가 있으니까
동행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동행이라. 그 다음에, 제가 동행이라고 쓰고 함께라서 좋아요라고 썼습니다. 뭐 좋은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봤으니까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것 같네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